약간 좀 소름 돋은 게 여기 한 5년 정도 된 영상이거든요. 이분도 이맥을 쓰더라고. 와, 네, 이맥을 배우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이네. 역시 이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맥. 어쩐지 나 이거 아무리 이거 쫓아내려도 이게 안 되더라고. 결론은 이맥을 써야 되는 거였어. 진짜 이 세상은 이래서 많이 배워야 돼. 많이 알아야지 많이 보입니다. 제가 아는 만큼 이 세상이 보이죠. 모르면 몰라요. 평생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클로저 그때 만든 폴더 있죠. 여기서 이게 만들 때 레인 하면 돼요. 레인 리플 해도 되고 이러면 이제 그게 나와요. 그 실행하는 창이 나와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창을 두 개로 해서 1번,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이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인 뉴 튜토리얼이라는 웹이 만들어졌죠. 튜토리얼 들어가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제가 할 거는 이제 여기 아마 소스에 ls src 여기 또 있어? 튜토리얼 또 있어? 어, 그렇네. 여기에 이렇게 또 폴더가 있네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면 폴더가 튜토리얼이 또 있고 여기 pwd 하면 이게 폴더명이 나오죠. 소스에 튜토리얼이 또 있네요. 어, 몰랐네. 세 개쯤이면 여기 앞에까지 나오죠. 그래서 저기 이맥스로 돌릴 겁니다. 이맥스 소스 튜토리얼 그다음에 이게 코어. 그다음에 이게 아마 패키지를 제가 세팅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제 이맥이 들어왔죠. 여기서 그 유저 패키지 리스트 패키지에서 시더 잭인 이거를 깔아야 돼. 클로저 오토 컴플리트 소스 시더 잭인 이거 시더가 엄청 많네. 이거 다 깔아야 되나 보네. 일단 깔아줄게요. 왜냐면 이게 시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걸로 다 하더라고. 이제 멜파 여기부터 다 깔아줍니다. 설치해주고. 그래야지 그거를 자동으로 할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없대. 됐고, 그 다음에 디컴플리트. 예, 이제 다 깔게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를 때 시더 들어간 거다 깔자고. 깔았고 얘도 깔고 얘도 깔았고 시더 얘도 깔고 일단 모르니까 다 깔아. 뭔지 잘 모르니까. 모를 땐다 깔면 이제 하나 얻어 걸리게 돼 있어. 그다음에 시더. 시더 들어간 거다 깝시다. 얘도 깔고 깔았고, 왜냐면 오토 컴플리트를 하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니까 yes. 클로저 스니펫 일단 시더 들어간 거다 깔아. 이 세상은 딱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모르면 이런 것도 몰랐겠죠, 제가? 공부하니까 재밌는 게 많네요. 이때 이맥을 하니까 또 재밌는 세상이 열리잖아. 재밌어. 이래서 코딩이 더 재밌어. 스니펫 이게 자동으로
막 추천해 주는 거죠. LSP랑 양대산맥이죠. 스니펫도 린트 모드 뭔지 모르겠지만 클로저 클로슈어 자바스크립트 클로슈어 다 깔아 이것도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나중에 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시더 버전이 2016년이니까 안 깔아도 될것 같아. 너무 올드한 거 뺍시다. 왜냐면 올드하다는 거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거니까 이것도 깔아. 일단 최신 버전들만 깔게요.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 나오는 거겠죠. 일단 모르니까 모를 땐 최신 버전 까는 게 최고. 어쩌면 이건 옛날 버전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쓰다가 정 필요하면 그때 깝시다. 이거 깔아야 될것 같아. 고카오 왠지 이거 이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 왠지 고카오 시더 됐고. 예, 시더 지금 들어간 건 거의 다 깐 것 같아요. 넨앤 인스톨드 됐죠. 에이, 이건 옛날 버전이라 넘겨졌었고 이것도 옛날 버전 옛날 버전. 예, 된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 배웠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둠 업그레이드. 그럼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 되고 그 280기가 다 읽어야 되니까 이게 이맥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실행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지시키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뻗었죠. 그래갖고 저 건드리면 안 돼요. 예스 리스타트. 네, 됐어요. 자, 드디어 이제 클로저를 할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우측에 클로저 보이죠? LSP 모드 됐다. 자, 클로저 LSP를 일단 불러와야겠죠? 이게 자동으로 뭐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됐어. 이제 LSP 불러왔어. 하니까 이제 불러오죠. 이렇게 프린트. 네, 쭉 이제 클로저 됩니다. 쭉 내려보면 레퍼런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보고 싶으면 이렇게 호버 보면 설명서는 안 나오네요. 설명서는 안 나오네요. Unused Binding 이래요. 이제 여기 동영상 보면 Ctrl X C 잭인 C 더 잭 어 됐네. 왜 안돼? 어 됐다 아이고 아이씨 잠깐만 이거를 창을 일단 나눈 다음에 X 버퍼 이게 지금 LSP 예 이제 됐죠. LSP 이게 됐어요. 창을 좀 줄일게요. 그럼 이제 불러왔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뭘 또 눌러주는 것 같던데. 그쵸. 우리 그 LSP로 개고생 해보자. 예, 잘 되죠? 이렇게 FN 이제 여기서 뭐라 했냐면 랜드 바 10 그쵸? 이렇게 하면 아 DF구나. 이렇게 문법이 바꿔. 좋네. 아 문법이 쭉쭉 나오니까 너무 좋아. 이 밑에는 DF 더블 됩니다. 이렇게 액션 됐다. 코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만. 타입 펄스 이렇게 하니까 어 됐다. 됐어요. 이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E 이 끝에서 해야 되네. C E 맞네. 아 이거구만. C 했어. 영상이랑 똑같이 했어. 이거 버퍼를 죽여버리지. 여기. 자 이렇게 끝에서 해야 돼. 컨트롤 C 컨트롤 E. 아 자바 불리언 불리언이야. 불리언이라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건 안 나와. 재밌어. 하하하하. 하나씩 되니까 재밌어. 그래, 저게 그렇게 나온 거였어. 다 이유가 있었어. 액션. 디프 어롱. 아, 자동으로 안 나오네. 왜안 나와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거 닐. 닐이 아마 넌값일 거야, 넌. 여기서 뭘 눌러주던데. 그래서 여기를 메인 해주면 자동으로 딱 뜨죠. 좋아, 완전 편해. 헬로 월드가 또 나왔어. 코드가 이거거든. 필요 없는 거 지워볼게. 짧게 최대한. 닐 여기서 돼야 되나? 여기서 아까 한개 CE. 왜 이러지? 아까랑 왜 다르게 나오지? 볼까 싶네. 잘못했어. 모르겠어. 근데 뭔 잘못했는지 뭘 모르겠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외롭다. 이럴 때 정말 외로워. 물어볼 데 없으니까 외로워.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E. 아, 이게 컴파일 그건가 보다. E. 그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트루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인라인 디프로. 근데 왜내 문법을 잘못 썼나? 지금 제 문법이 뭐가 틀리니까 지금 에러가 난거 같거든요. 레퍼런스 떠 있잖아요. 누르면 지금 동영상 똑같이 했는데 제 거는 왜 에러가 신택스 에러가 난대 지금. 안 되던 게 되니까 재밌어. 여기를 내그 이렇게 했다가 컴파일 E. 펑션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펑션 클로저 네거티브. 지금 여기서 내 문법이 틀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게 컴파일. 봐봐. 컨테스트. 여기가 내 문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던가. 뭘까 지금 잘못했어. 이게 nil이면 이게 답이 없는 게 밸리업을 나오잖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렇네. 내가 뭐 실수했네. 뭐 실수했지? 나 똑같이 썼는데? 왜또 지금은 또 돼? 아까는 안 되는데. 거꾸로 돌려볼까요? 잘 봐요. 얼롱. 뭐 똑같잖아. 이게 아까 전 거거든? 컴파일. 뭐야? 지웠다 다 했으니까 지금 되네? 어이없네. 또 다른 거 해봅시다. 펄스. 2분이냐? 2분이냐? 2분이야? 컴파일 E. 또 에러 났어. 뭐 내가 또 잘못 쓴다고. 자, 다시 해봅시다. 2분? 끝에서 아맨 끝에서 이 가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눌러야 되나 봐. 여기 지점 여기서 했기 때문에 되네. 그래도 여기서 봐봐. 여기서 하면 안돼. 언제나 끝자락에서 컨트롤 C 컨트롤 E 컨트롤 C 컨트롤 E 이게 중요하구만. 오드냐. 아또 재밌네 이거 진짜. 안 되다 되니까 오드야. 언제나 끝에서 컨트롤 C 컨트롤 E. 야, 트루 오케이. 이게 펑션이네. 지금 내가 여기 구현한 게 그런 거였네. 인티저냐? 해보자. 인티저. 인티저냐? 컨트롤 C 트루. 인티저 맞대요.
재밌다. 이게 되니까 재밌네. 잘 되니까. 아,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씨. 봅시다. 플롯. 이게 틀렸네요. 이렇게인데. CE. 플러스랍니다. 아니죠. 조금만 더 키울까? 아니랍니다. 플러트 아니랍니다. 제로냐? 좌로 컨트롤 C E 펄스랍니다. 겁나 재밌다. 이거 되니까 존나 재밌어. 이제 바뀝니다. 이게 또 바뀌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펑션을 다시 할 거야. DEF 스트링. 이거는 자동으로 안 될까? 포맷 this is string 퍼센트 모든 언어에 이렇게 퍼센트가 꼭 나와요. a string 그때가 해봤죠? 제가 그때 실패한 거 나오죠? 언제나 인생 뭐 실패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겁나게 사치를 하면 더 배우는 거죠. df a double 1.123 df long 15 this string format 5 space and percent o d wrong format reading zeros percent 04 d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써주십니다. 어차피 처음에는 어차피 이해 안 돼. 그냥 외워. 그냥 일단부터 외우고 계속 치다 보면 뭔가 진리를 깨닫게 돼. 일단 외웁시다. Justify the wrong format 3 decimals percent d 3f 이거는 A 더블. 역시 LSP가 되니까 편하죠. 인생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부터 하네요. 자, 이제 해봅시다. 배운 대로. 언제나 끝자락에서 컨트롤 CE. 컴파일 일어났어. 아, 예로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11의 3번. 여기 소스가 렛렛 이렇게 딱딱.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 안 되는 거 계속 하지 말고. 네. X1 Y는 2 이거는 플러스 두 개를 플러스해 X, Y 여기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E 3 나오죠? 깔끔합니다. 자, 이제 메신저를 또 하네요. 뭐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CE 하면 이게 아, 이게 끝나는 지점에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프린트 월드 CE 3이 나와. 이거 지워버리고 DFN 나선저 MSG 그리고 다시 렛을 선언해 주네요. 렛 A7 B는 5 문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클로저
점 스트링 캐피탈리즈 MSG 했고 얘 다시 립2 내려서 프린트 ln ABC 안 지켜주면 되겠지 CE 런타임 일어났어 자바 런타임 익셉션 MSG this context 아까도 컨텍스트 일어났잖아 모든 컨텍스트가 다 일어난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보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 get get abc pulse 99 0 그럼 abc가 나오죠? 그거랑 똑같아 파이썬이랑 내가 이렇게 한줄 치면 인터프리터 언어처럼 이렇게 딱 돼요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얼로 스트링 맞죠 여기 롱에서 뭔가 지금 에러가 along in this context longs 포맷 리딩 제로스 퍼센트 04D 됐다 불이 들어온다 이제 아까는 불이 안 들어왔지 됐다 아까 그러니까 딱 했는데 불이 딱 들어오잖아 들어와야지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 5 space and percent od 이 녹화한 걸 다시 보면서 내 문제점을 찾아야 될것 같아. 됐다. 이제 주황색 들어온대. 그렇지. 이 오케이. 이제 된다. 아 이제 좀 진도 나간다. 뭐가 틀린 거지? 일단 돌려서 봐야 될것 같아. 내가 문제점을 녹화된 걸 다시 봐야지 알것 같아. 이것도 퍼센트 마이너스 4d left 디파이드 이렇게 주황색 그렇지 이렇게 주황색이 돼야지 string expect 0 argument instead of 1 1이 왔다 그렇네 이게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인데 여기서 컨트롤 C 2 이렇게 예, 됐죠 15잘 옵니다 뭔가 문법이 불이 아까 꺼지니까 안 돼. DF 더블 더블로 묶고 가는 거죠. 이 더블이 죽어 있죠. 왜냐면 선언한 게 없으니까. 아마 선언한 변수가 없어서 죽는 것 같습니다. 시멀스 아마 여기다 딱 하면 주황색으로 살아날 것 같아. 퍼센트 점 3F 더블 이거 또 이제 죽는다 이제 안 된다고 죽으면 그치 이거 봐안돼이 검정색으로 죽으면 안돼 분홍색이 죽어버리죠 그거는 스트링으로 선언이 잘 됐고 더블로 잘 됐고 와 갑자기 살아났다 왠지 위에서 내가 로딩을 안 해서 그런가? 되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메인 하면 이제 되고, 그치? 내 변수를 파이썬처럼 이렇게 주로 인터프리터처럼 이제 읽어와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니까
그렇네. 왠지 내가 그걸 실수한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죽잖아. 됐네. 이제 또 된다. 내 변수를 이제 너 집어 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않고 밑에를 가서 바로 포맷을 불러오니까 AW에 들어간 게 없는데 오니까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지. 내 선언한 알로케이트를 한게 없으니까. 왠지 그거 같아. 아, 지금 이제 10분 51, 58초까지 걷네. 아, 여기까지 할게요. 아, 오늘 에러 나왔고. 이게 빡시네. 그래도 되니까 진도가 나니까 재밌네요. 예. 그럼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어롱이랑 더블 이거 했어요.